안녕하세요, 장난감입니다. 저희 공짜로 신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의 보물은요, 바로 길거리 인형 뽑기입니다. 고려 캐처라고 써있는데요. 고려가 우리가 아는 그 코리아의 고려가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자, 가상을 볼까요? 아주 귀여운 인형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생김새가 진짜 진품같이 생겼습니다. 이 완성도 하며 이거 스티치라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나왔어요. 스티치인데요, 애니메이션은 성공 못했지만 캐릭터 자체는 인기가 많죠. 특히 소녀들이 좋아합니다. 약간 코알라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생물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써있죠?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이캣인가요? 모르겠네요. 자, 눈을 기둥째 들고 있는 고양이 인형도 있고요. 여기는 눈을 반짝거리고 있는 하네스 모델 쓴 초파도 있습니다. 여기는 토이스터에 나왔던 눈 3개짜리 외계인 장난감도 있고요. 여기는 코코팬더의 포도 있습니다. 포 있네요. 포 살 뺐네요. 여기는 무섭게 가오나시, 가오나시라고 그 쌍가치로의 행방불명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가오나시입니다. 자, 여기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주황색 머리에 주황색 모자에 눈 반짝이고 있는 초파가 귀엽게 있고요. 여기는 돌리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여긴 도우너도 있네요. 도우너. 저 뒤에는 희동이.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희동이에요. 저기는 포켓몬과 마이코도 있습니다. 마이코 인형은 참 보기 힘든데요. 이런 보기 힘든 인형까지도 넣어주다니. 신기합니다. 자.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역시 아까 봤던 거에 옆으로. 그리고 여기는 희동이가, 여기 포 엉덩이에 깔려가지고 불쌍합니다. 여기 포가 여러 마리가 있고요. 여기 헬로키티 쿠션 인형도 있네요. 저기 끝에는 뭐가 있나요? 아마도 리라쿠마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형이 들어있는데요. 자, 게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게임 방법은 일단 500원 넣습니다. 500원 넘으면은 1이 떠요. 그래서 자, 시간 내에 이거를 왼쪽 버튼을 좌우로 움직여서 로우팔이 움직입니다. 그때 로우팔을 당겨서 그 아래가 자기 원하는 위치에 놔뒀을 때, 그때 여기는 빨간색 버튼 딱 누르면요, 이 로우팔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잡으면은 되는데요. 문제는 저 로우팔이 보통은 헐겁기 때문에 잡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로우팔 잡아서 쭉 가서 저기다가 넣을 수 있다면은 여기는 프라이즈 아웃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품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심심풀이를 할 수 있는 인형 뽑기란 거죠. 그리고 눈요깃거리도 되겠네요. 귀여운 인형들이 잔뜩 있습니다. 단점은요, 역시 돈 잃기 딱 좋은 그런 게임이란 겁니다. 자, 여러분, 인형을 돈 주고 사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구매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심심풀이로 한두 번 하고서 인형, 귀여운 인형 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바이.